치는 이유는 내가 정말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거지. 이걸 이렇게 가는 거를 그 캐디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되기 시작. 제 말이 그러면 망한다. 진짜. 그거를 잘 들어야 돼요. 9월까지 점수가 좋다가 얘가 힘들 말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골프가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남의 말 듣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40몇 년 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약간 이렇게 도는 거 맞는데 그거를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실은 숨어있는 뜻은 힘을 빼라는 얘기거든요. 힘. 근데 그 힘 빼는 게 더 어려워. 힘 계속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힘을 주는 거예요. 계속 힘을 주는 거예요. 이거 일부러 돌리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일부러 돌리지 않으세요. 힘을 빼면 도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힘을 빼잖아요. 이게 힘을 빼면 헤드가 이렇게 알아서 들어와서 때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아니까 힘을 빼는 걸 이미 아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체의 무게를 알아요. 체의 무게를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고 아직 그 단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그거 억지로 돌리지 말라는 거지. 억지로 억지로 돌리면 이제 공이 여기 안 맞아요. 제가 저도 계속 얘기했지만 페이스면에 맞아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래도 페이스면에 맞았다는 뜻이거든요. 면에 맞았으면 그래도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것도 차 안 내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스퍼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왼쪽을 보고 에이밍을 하시는데 현재 갖고 있는 스윙에서 필드는 실전이잖아요.